억겁을 지내도록 한다. 억겁을 지내도록 하고 교주 사무색정. 사무색정은 이제 가장 높은 선정입니다. 가장 높은 선정. 선정 중에서 이제 아까 사선보다도 사무색정이 이제 훨씬 더 높은 선정에까지 또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며 그래서 백억급을 지내도록 한다. 그 다음에 또 교주 수다원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소승 사과가 있거든요. 그 사무색정 지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다원과를 이제 증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다원과 증득해서 해서 천억급을 지내고 또 가르쳐가지고 사담과를 가르쳐 머물게 해서 백천억급을 지나게 하고 또 교주 아나함과 아나함과를 가르쳐 머물게 하며 또 경어 나유타억급을 지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교주 아라한과 아라한과를 가르쳐 머물게 하며 경어 백천 나유타억급을 지내고 교주 벽집을 또 이게 연각입니다. 연각 독각이라고도 하고 연각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래요. 벽집을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부처는 부처야. 근데 이제 독각 홀로 깨달은 것이고 홀로 자기 자신의 해탈만을 생각한다고 해서 벽집을 독각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벽지불을 가르쳐 머물게 하면 그렇게 만약에 사람을 교화했다고 한다면은 불자야 의운하오 여기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소승불교입니다. 저 앞에 사무량심 같은 것은 아주 대승불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훌륭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발보리심 보리심 바라는 것은 이 세상 불교 가운데 가장 우수한 말하자면은 대승보살불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승불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벽지불도에 머물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자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인 공덕이 이 사람의 공덕이 영이 다부와 어찌 얼마나 많음이 되겠는가 그래 물었습니다. 천재가 은하대 천재석이 말하기를 불자야 차인 공덕어 유불 능지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능이합니다. 저 앞에서도 대단했지만 여기서는 더 대단해. 그러니까 오직 부처님만 능이하라.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불자야 차인 공덕어 비 초발심 공덕헌데 처음 발심한 공덕에다가 비교하건대 백분의 불급일이요 천분의 불급일이요 백천분의 불급일이요. 그 앞에서 한 공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보리심 바란 공덕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지금 수백 번 이야기할 판인데 이걸 보리심이 이 세상에서 제일 공덕이 많고 제일 훌륭하다라고 딱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마음보다도 보리심이 제일 훌륭한 마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는 것하고 이렇게 지루하도록 왜 이렇게 여러 번 했는가 지루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뇌리에 주입시켜 놓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야. 천양지차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한다고 관세음보살 한 번 딱 부른 거 하죠. 내가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했다. 그거 하고 한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 앞에서 정성스럽게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 하고 그게 가치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천양지차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관세음보살 한번 부르고 말 수도 있어. 그 뭐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내이 우파인 사타분에도 불급일이 역불급일이다. 우파인 사타분에도 또한 하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기 자세한 것은 내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저 앞에 페이지에 쭉 나열되어 있죠. 수분, 가라분, 산분, 유분, 우파니사타분 이런 것이 요 내지라고 한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급일이니라. 아이고 왜냐? 왜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느냐? 불자야 일체 재불이 초발심시에 처음 보리심을 발했을 때 부단 위 일체 낙구로 다만 이것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문장이 길어요. 일체 즐길거리로서 시방 십아성지 세계 중생에게 공양하기를 백급을 지내고 또 내지 백척 나유타업을 지는 고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요. 아니 불자를 거기다 새겨요. 저 위에 있는 거 석줄 위에. 부단 위에 다만 이러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고 부단 위 또 이제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말이요. 부단 위 또 다만 이러한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위 뭐라고 있어요. 석줄 밑, 넉줄 밑에 내려가면 이것을 위해서다. 이제 문장이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부단 위 교 이소 중생하여 이러한 중생들을 가르쳐서 영수 5개 십선도하며 5개와 십선도를 닦게 하며 또 사선과 사무량심과 사무색정을 가르쳐서 머물게 하며 또 교도 수다원과를 가르쳐서 얻게 함과 또 사다함과를 가르쳐서 얻게 함과 아나함과를 가르쳐서 얻게 하며 아라한과를 가르쳐서 얻게 하며 벽지불 도를 가르쳐서 얻게 하는 거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라 아니 불자를 거기다 새겨요. 부단위 아니다. 그것만을 위해서 보리심 바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까지 그냥 시시한 거야. 시시한 단계라고. 그 단계는 뭐라고 보리심 안에는 만 중생을 위한 모든 마음이 다 들어 있는데 그까지 그 수다원 사담 안함 아란 이거 뭐 얻게 하고 십선도 오게 이거 가르치려고 보리심 바랬겠어요. 보리심은 그런 정도 쩨쩨한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위령 하여금 열애 종성 부단고며 요게 이제 진정한 이유입니다. 열애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열애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랬다 이 말입니다. 또 위 충만 일체 세계고며 일체 세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래서 일체 세계 중생들을 도탈 전부 제도하려고 보리심을 바래서 또 위 일체 세계 성계를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래서 거기에 연필로 사선을 딱딱 하나씩 그으면 아주 눈에 잘 들어요. 위 실지 일체 세계 중 중생 구정, 일체 세계 중에 중생들의 때묻고 청정한 것을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랬고 또 일체 세계 자성이 청정함을 다 알기 위한 까닭에 보리심을 바랬고 위 실제 일체 중생의 심락,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슨 번뇌가 있는지 무슨 습기가 있는지를 다 알기 위한 까닭에 보리심을 바랬고 또 일체 중생의 생차 4차 생피 여기서 죽어가지고 저기서 태어나는 거 한국에서 죽어서 미국에 가서 태어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랬고 또 일체 중생의 재근 방편 모든 근의 방편을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랬어요. 또 위실지 일체 중생의 심행 그 사람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많고 많은 중생들의 마음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랬고 일체 중생들의 삼세지 과거 현재 미래의 지혜를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랬고 일체 부처님 경계와 평등함을 다 알기 위해서 보리심을 바란 고로 고로
발, 무상 보리지심이니라. 무상 보리심을 바란 것이니라. 사이사이에 내가 보리심 바란 것을 넣었습니다만 뜻은 이제 뜻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이 보리심은 광대한 것이지 뭐 저저하게 무슨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거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조그만 도인 되게 돼가지고 편안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리심 바란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누가 얼마나 실천하느냐 못하느냐 말하면은 100년 중에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태어나도 되잖아요. 대만의 정엄 스님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스님이거든. 뭐 우리 시대에 그런 이들이 많다고요. 사실은 불교가 널리 퍼져가지고 이 불교의 영향으로 그래 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까 그 염불원, 강원, 또 유론, 그 다음에 선원 이렇게 네 개 파트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진짜 사과라, 사과 열매라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뭐 뿌리고 흙이고 거름이고 잎이고 가지고 잎이야. 그 진짜 열매를 말하자면 생산해내기 위해서 그 열 가지와 뿌리가 있는 거예요. 흙도 있고 거름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도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뭐 소소한 소승 사과가 문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말하자면은 이 보리심을 위한 모든 중생들을 위한 그 마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이게 조금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백조세포 안에 하나하나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전부 그게 저장이 돼가지고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관세음보살 한 시간 부른 것하고 한 번 부른 것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한 시간 내내 불러서 백조세포 안에 그게 저장이 되도록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높여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계 변제와 초발심 공덕이라 그랬습니다.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이 비유는 다시 그만두고 덮어놓고 지금까지 해놓고는 덮어놓고 가사 어떤 사람이 일념경의 한 생각 가운데 한 생각 중에 능과 능이 지나간다 이 말이요. 동방으로 아성지 세계를 능이 지나가되 생각 생각에 이와 같이 해서 아성지 겁을 다할 것 같으면은 이 모든 세계를 무유 능득지 기수 변제니 그 변제 그 끝을 능히 다 알 수가 없음이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천체 망원경이 워낙 잘 발달해가지고 이 우주가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망원경으로 환히 알잖아요. 환히 보잖아.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이해했을지 몰라. 불자들이야 뭐 다 이해하겠지만은 이거 봐요. 아성지 세계를 지나간다 그랬어요. 동쪽으로만. 동쪽으로만 그렇게 지나가서 아성지 겁이 다할 때까지 몇백억 광년이 다할 때까지 그런 말입니다. 몇백억 광년이 다할 때까지 지나갈 것 같으면 차 세계를 그 끝이 어딘지 알 사람이 있습니까? 알 사람이 없잖아요. 무유 능덕 지기 변제 그 변제를 능히 알 수가 없음이니 한 사람이 동쪽으로만 그렇게 지나가도 지나가는 문제도 그런 거라. 서쪽도 마찬가지 북쪽도 마찬가지 남쪽도 마찬가지 사유 상하 시방 세계가 똑같습니다.
또 제2인이 일령경에 두 번째 사람이 한 생각 가운데 능과 능이 지나간다. 무엇을? 앞에 사람이 지나간 아성지 세계, 지나간 세계를 지나가되 이와 같이 능이 아성지급이 다 하도록 하고 차제로 전전히 해서 계속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사람, 여섯 번째 사람, 일곱 번째 사람, 여덟 번째 사람, 아홉 번째 사람, 내지 제열 번째에 이르면 그건 동쪽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북쪽, 서쪽, 북쪽, 북방과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 역부여시한다면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한다 할 것 같으면 불자야 이 시방 가운데서 법류 백인 무려 100명의 사람이 나낱이 이와 같이 모든 세계를 지나갈지라도 이 모든 세계는 가지 변제니와 가히 그 변제를 안다고 하거니와 알 수도 없지 사실은 그 끝이 뭐 지금 천체 망원경 또 허벌 망원경에 허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공로가 많다고 해서 이제 새로운 망원경을 만드는데 허벌 망원경이라 하잖아요. 그래 허벌 망원경을 우주선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그것이 수십 년 동안 달리면서 계속 찍고 있잖아요. 계속 찍어서 보내는 거라 전송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허벌 망원경 우주선에다 실어놓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 전송하는 거 봤습니다. 참 신기하지. 그 전송하는 게 오는데도 속도가 염력, 염속도야. 생각 속도하고 같아. 예. 참 기술도 대단하죠. 그렇게 지나가면서 찍고 찍고 찍어도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몰라. 계속 지나가면서 찍어도. 그래가지고 별이 사라지는 거, 생기는 거, 사라지고 생기는 거, 뭐 머무는 거, 뭐 온갖 별들의 변화, 그 별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이 환경 화장 장엄 세계를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날 그 우주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아지고 재미가 있어. 너무나도 여기 저 환경에서 우주 이야기하고 현대 과학에서 우주 이야기하고 너무 유사한 점이 많은 거야. 너무 유사한 점이 많아. 그래서 내가 심심하면 그거 봅니다. 심심하면 우주의 신비 뭐 우주의 신비 하면 그걸 자꾸 요즘은 기록을 다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저기 영국이나 무슨 뭐 미국 같은 데서 그걸 이제 잘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생명은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무한한 우주에 어떤 별들이 있고 하는 거 그런 거 이웃집 이웃집에 누가 있는 건 몰라도 저기 멀리 예, 수억 광년 거리 저편에 어떤 별이 있는 건 알아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그게 아주 그 공부가 우주에 대한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이 환경하고 똑같아. 그래 그 변제를 알지만은 안다고 하자 막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하자. 그러나 보살의 초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한 소 보리심 따지면 이 보리심이죠. 처음 보리심을 바란 그 소유 선근 있는 바 보리심을 바래서 있는 바 선근은 무유능득기 변제라 지기 변제라 그 변제를 그 끝이 어딘지 보리심 바란 사람의 그 선근의 끝은 어딘지 모른다 이 말이야. 이 우주 끝은 다 안다 하더라도 보리심을 바란 그 사람의 선근의 끝은 어딘지 모른다. 야 근사하다. 보리심 그 우리가 보리심 보리심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귀에만 자꾸 심고 마음속에 그 의건 공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으로 귀로 지나간 이 공덕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꼭 이제 동물 만나면 발 보리심 하라 그렇게 하세요. 발 보리심 소리 내서 하면 더 좋고 소리 내기 좀 멋쩍으면 속으로라도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보십시오. 보리심 공덕이 이렇다잖아요. 우주 끝은 다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보리심의
예, 본심을 바란 그 공덕의 끝은 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우주 끝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까지 그 우주 끝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보리심 끝은 우주의 끝보다도 더 멀고 광대하다. 거기에 수억만 광년 저 끝에 어떤 중생이 있다면 그 중생까지도 여기서 보리심을 바란 그 사람 마음속에 다 포함돼. 내가 보살펴야 할 중생이야. 여기서 발심한 그 보살의 마음에 그 사람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공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너무 허황하고 우리 현재 수준하고 아이고 뭐 콩나물 사는데 뭐 단돈 10원이라도 적게 주고 살라고 하는 그런 그 이기심 가진 이 중생에게도 이러한 광대한 보살의 마음 이야기를 자꾸 들어놓으면은 어느 날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그런 거는 그래 뭐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얼마입니까? 부른 대로 주고 주는 대로 받고 그래 되는 거야. 부른 대로 주게 되고 주는 대로 받고 그래 된다고. 그거 하나만 해도 콩나물 사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어디요? 그 사람 달라졌네. 그전에 되게 따져 살고 콩나물도 뭐 그래 샀더니 왜 어디 가서 저렇게 달라졌노? 주는 대로 주고 쳐다도 안 보고 달란 대로 주고 돈은 달란 대로 주고 물건은 내가 주는 대로 받고 야 그것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된다니까. 이 환경을 공부하면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기 조그만데 거기 이제 그 습관 때문에 계속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아껴하고 그것이 이제 업이 돼가지고 계속 나를 보호하고 아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나중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어쩌라고 하는 그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업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 이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그런 행동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 끝을 소유성근 보리심을 바란 소유성근 있는 바 성근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왜냐 하이고 불자야 보살이 부재하나야 한계를 두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부재하나야 하는 것은 요건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저 뒤에 가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가지고 다만 이 왕 이송 세계하야 그러한 세계,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세계를 지나가서 득 요직으로 그러한 것을 다 알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다. 아니불자를 거기다 새겨요. 앞에서 지나온 그런 많고 많은 세계, 1세계부터 제1인부터 10인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 사유상하 그 많은 세계를 지나오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럼 위요지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다. 시방세계를 알기 위한 까닭으로 보리심을 바란 것이다 말이야. 어느 한쪽 방향만 알기 위한 게 아니고 시방세계를 다 알기 위한 까닭으로 발 보리심이니 보리심을 바란 것이니 소위 그걸 이제 또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지 알고자 한다. 묘세계가 곧 추세계요. 미묘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가 거친 세계요. 거친 세계, 추세계가 즉시 묘세계, 아름다운 세계인 것을 알고자 한 것과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한번 떨어져요. 앙세계가 우러러보고 있는 세계가 즉시 엎어져 있는 세계요. 엎어져 있는 세계가 즉시 우러러 있는 세계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것과 또 소세계가 즉시 대세계요 대세계가 즉시 소세계인 것과 그렇게 그 사선을 딱딱 그어가지고 한 문장씩 잘라놓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광세계가 넓은 세계가 즉시 협세계요 좁은 세계요 좁은 세계가 즉시 넓은 세계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것과 그 말입니다. 한 세계가 즉시 불가설 세계요 불가설 세계가 즉시 한 세계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가설 세계가 즉시 한 세계에 들어가며 한 세계가 불가설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과 그 이제 상즉 상입하는 것입니다. 일미진중 함시방하고 일체진중 여기에서 하는 그런 도리예요. 그 다음에 예세계 더러운 세계가 곧 청자한 세계요 청자한 세계가 곧 더러운 세계임을 알고자 하는 것과 이거 우리 몸뚱이 관해 보면 그냥 아는 이치라 이런 거는 몸뚱이 생각해보면 요 이야기는 이게 뭐 우리 불교 공부 안 한 사람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더러운 세계가 곧 청정한 세계요 청정한 세계가 곧 더러운 세계. 우리 몸뚱이 생각해봐요. 청정하고 더러운 게 따로 있나요? 따로 없잖아. 바로 그 자리잖아. 그 자리에서 청정하느니 더럽다느니 그러는 거야. 잠깐 아주 짧은 순간 이동해가지고 금방 땅에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면 더럽고 내 입에 들어가면 깨끗하고 그 얼마 안 되는 시간과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잣대로 우리 잣대로 그렇게 재는 거죠. 우리 잣대로 그렇게 재는 거죠. 그것을 알고자 하며 이제 전부 이제 사이사이에 다 욕요지 알고자 한다라고 이제 새겼기 때문에 본래는 거기까지 와서 한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제 길어서 어렵죠. 또 욕지 알고자 한다. 무엇을? 일모단 가운데 일체 세계의 차별성과 한 털끝 가운데서 한 털끝에서 일체 세계의 차별성이 그 속에 한 털끝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야 대단하잖아요. 한 털끝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뭐야 이 지구의 그 역사를 그 규명해내는데 저 캐나다인가 어디에 이제 암석이 지층으로 된 암석이 있는데 그 암석이 이 지구가 가장 오래된 그 지층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근데 그 별 게 아니야. 그 암석 하나 툭 깨가지고 조그마한 손가락만한 거 하나 툭 뜯어내면 그 작은 덩어리 속에 그 작은 돌덩어리 속에 수억 년의 역사가 그 속에 다 있어. 그 있는 것을 이제는 알아내. 지구가 여기에 있는 이 돌이 가장 오래된 그런 그 지구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 알아내는 거예요. 일무단 중에서 일체 세계 차별을 성과 일체 세계 가운데 일무단 일체 성을 알고자 하냐 그 말입니다. 또 욕지 알고자 한다. 일체 세계 가운데 일체 세계를 일세계 중에서 일체 세계를 출생함을 알고자 하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세계 무체성을 알고자 하냐. 또 여기 일념으로 일념으로서 일체 광대 세계를 다 알고자 하되 무유 장애고로 장애가 없는 까닭으로 장애가 없으려고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니라.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랬나니 보리심을 바랬나니라. 보리심 바란 속에는 이러한 인간사 문제 우리가 뭐 크게 문제시 안 하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건 또 문장이 상당히 긴데 가는 데까지 이제 가겠습니다. 세계 성계와 초발신 공덕이라 그래서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사람으로 그 보더라도 사람을 하나의 세계로 생각할 때 지금 태어난 사람 있죠. 한 살 된 사람, 두 살 된 사람, 세 살 된 사람, 네 살 된 사람, 열 살 된 사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속 끊임없이 있고 계속 태어나는 사람도 계속 있고 늙어가는 사람도 계속 있고 사람이 그렇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별들도 똑같아 신기하게도 저 우주에 떠 있는 은하수에 떠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도 끊임없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서 중년이 돼서 늙어서 사라지듯이 별들도 생겨가지고 항상 물론 세월은 길지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 넓은 공간이니까 수명도 길더라고요. 우리는 좁은 공간이니까 수명이 기껏해야 100세야 그 모든 위치가 똑같이 한결같이 돼 있어. 한결같이 돼 있어. 더 좁은 공간에서는 더 짧아. 우리 세포는 수명이 더 짧죠, 또. 훨씬 더 짧지. 예. 전부 그렇게 같은 위치로 돼 있어요. 같은 위치로. 예. 그 환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냥 환하게 들어오는 거라.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고개 수없이 끄덕거리다가 고개가 아플 정도지. 예. 정말이요. 상당 그 위치가, 그렇습니다. 세계 성계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초발신 공덕입니다.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다시 이 비유는 그만두고 앞에까지 비유도 대단했는데 그 비유는 제쳐두고 가사 어떤 사람이 일념경의 한 생각 가운데 능지한다 능이 안다 동방 아성지 세계 동방으로 아성지 세계 성계 급수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급수를 알되 능히 알되 일 생각 생각에 이와 같이 해서 지인 아성지급 아성지급이 다하도록 하며 차제 급수를 이 모든 급수를 무유능득지 기변전이 그 급수를 그 끝을 능히 알 수가 없음이니 무유능득지 기변전이 그 끝을 능히 알 수가 없음이니 유제인이 또 두 번째 사람이 일념경에 한 생각에 능히 앞에 사람의 아성지 세계에 아성지 겁에 아는 바 급수를 능히 알고 이와 같이 광설하여 능히 널리 널리 이야기해서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사람에 이르며 그건 동쪽으로만 그렇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 역부여시 한다면은 불자야 차 시방 아성지 세계 성계 급수는 무너지고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저 은하계가요 동쪽으로만 우리가 쳐다보고 서쪽으로만 쳐다보고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성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주계공이죠. 성주계공인데 이제 두 자만 썼습니다. 알만하니까. 성계 급수는 가지 변제언니와 성주계공하는 급수는 가히 그 끝을 알거니와 보살의 초발 안욕 따라 삼약 삼물이시만 공덕의 성거는 공덕 성거는 무유능득지 기변제니라 능히 그 변제를 알 수가 없느니라 참 대단합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왜냐 보살이 부제하나야 제한을 해가지고 한계를 딱 두어가지고 다만 이소세계 성주계공의 급수관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 때문이냐?
위 실지 다 알려고 한다. 다 욕심 많아. 보살은 욕심이 아주 많아. 일체 세계 성주 개공의 급수를 다 알아서 지인 무여 다 나무에 없게 하는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니라. 그래갖고 뭐 소위 뭐 장급과 뭐 일급과 뭐 일체급과 쭉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가 이제 그 1단락을 일단 짚고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리심 바람 공덕이 이와 같이 큽니다. 근데 이걸 끊임없이 지루하더라도 관세음보살 부를 때 뭐 지루해도 불러야 되듯이 이것도 보리심도 지루해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